밀가루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그럼 견과류는 초콜릿 보관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버터는, 그리고 크림치즈, 마스카포네 치즈, 사워크림, 그리고 계란. 짧은 동물성 생크림을 보관하고 소진하는 방법도 물어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요즘 유행하는 품목이나 만들고 싶은 품목을 좀 댓글로 부탁드리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레시피나 만드는 방법 이런 거는 아니고요. 베이킹의 재료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대량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서 그걸 모두 소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고요. 저도 카페하고 베이킹 클래스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막 이만큼씩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베이킹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꽤 많죠. 기본적으로 밀가루, 설탕, 버터, 우유, 생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부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초콜릿이라던가 견과류, 뭐 견과류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말차 파우더,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파우더들도 많고요. 페이스트라던가 크림치즈, 과일, 퓨레, 리큐르, 바닐라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한번 사용할 때 이만큼씩 쓰는 게 아니라 소량씩 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문제이기는 하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베이킹 재료들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재료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밀가루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원래는 상온 보관이 기본이죠. 밀가루는 습기와 냄새를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밀봉해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 실내 온도는 굉장히 습하고 더운데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물건을 꺼냈을 때 겉면에 수분이 확 생기는 현상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를 응결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냉장고나 냉동고 안에서 나온 물건의 차가운 표면과 만나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건 실내 온도와 냉장고의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심하게 나타나고요. 습도가 높을 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 심하겠죠. 밀가루는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냉장이나 냉동고에 있던 밀가루를 바로 꺼내자마자 오픈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실온에 꺼내놓고 실온과 온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겉면에 생긴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사용하셔야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실온 보관을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차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홍차 파우더 같은 것들은 냉동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말차 파우더, 얘는 코코아 파우더인데요. 말차 파우더랑 코코아 파우더는 구매하시면 이렇게 은박 느낌으로 돼 있는 이런 봉투에 담아져서 오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다른 봉지에 옮기시면 안 돼요. 옮기신다 하더라도 투명한 용기나 봉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말차는 빛이 닿으면 갈변이 일어나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제품들도 이런 포장이 되어 있다면 이대로 보관을 해주세요. 그럼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실온에 두면 쉽게 산패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견과류는 무조건 지퍼백 같은 데다가 밀봉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금방 사용하실 정도의 양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꺼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견과류 파우더. 얘네들은 100% 견과류를 분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꼭
냉동, 냉장 보관해 주셔야만 해요. 이건 피스타치오 커넬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피스타치오예요. 얘도 이렇게 은박 포장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대로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 자, 그럼 이제 초콜릿 보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초콜릿도 일반적으로 실온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이킹에서 실온이라고 하는 건 22도에서 25도 사이를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름은 너무 덥고, 실온이 22도에서 25도인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리고 사실 초콜릿의 최적의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사이예요. 참 애매한 온도죠.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그래서 초콜릿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와인 냉장고를 쓰면 좋다고 말하는데, 집에 와인 냉장고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러면은 이 예민한 초콜릿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초콜릿에 대해서 뭐 카카오 버터, 뭐 초콜릿의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나열을 하면 오늘 밤을 새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콜릿은 이렇게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다크 초콜릿은 잘 변질이 되지 않아요. 실온에서 보관을 해도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다크 초콜릿이에요. 근데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은 커버처 안에 분유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질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민하게 보관을 하고 예민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 커버처를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면 냉동 보관을 합니다. 초콜릿은 절대 냉동 보관이나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실온 보관하면서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초콜릿은 수분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나요? 초콜릿 안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 겉면에 물이 닿으면 초콜릿 안에 있는 설탕이 물과 반응해서 슈가 블룸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동실과 실온의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 수분이 맺히는 응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냉장이나 냉동했을 때 겉면에 물이 생기고 초콜릿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냉장이나 냉동고에 있는 초콜릿을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실온에 꺼내놓고 안에 있는 커버처가 실온의 온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뒀다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봉지를 열기 전에 겉에 묻어있는 수분은 말끔하게 닦아내시고요. 손에 있는 물기도 완전히 말려내시고 보송보송한 상태로 커버처를 꺼내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초콜릿도 냉동 보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 초콜릿들도 이렇게 은박 포장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콜릿 커버처 말고도 초콜릿 부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초콜릿 칩도 있고, 청크 초콜릿도 있고, 빵오 초콜릿에 들어가는 초콜릿 스틱도 있고요. 얘네들도 금방 소진하실 수 있으면 실온 보관하시면 되는데, 오랫동안 보관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버터는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많은 양을 대량 구매하셨다면 사용할 버터 빼고는 냉동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크림치즈, 마스카포네 치즈, 사워크림 이런 것들은 무조건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냉동 보관하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개봉한 후에는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계란. 베이킹 하다 보면 노른자나 흰자가 남을 때가 많죠. 특히 흰자가 많이 남는 편이에요. 노른자는 사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른자가 섞여 있는 계란도 계량하다 보면 남을 때가 있는데요. 어쨌건 깼으면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노른자는 냉동은 절대 불가능해요. 냉장고에서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저녁은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같은 거 어떠세요? 대신에 흰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냉장고에서도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하고요. 냉동도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시란 뜻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짧은 동물성 생크림을 보관하고 소진하는 방법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동물성 생크림도 유통기한 내에 냉장 보관하시면서 빨리 사용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들의 보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놓치고 간 재료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재료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서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 보관 잘 하시면서 맛있는 제품 만들어봐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맛있는 레시피와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